오늘 이렇게 청춘마이크 플러스 공연으로 자락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자락을 사랑해주시는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미리 크리스마스를 즐겨보고자 하는데요. 자락이 준비한 곡은 민요 군밤타령을 편곡한 바람아라는 곡입니다. 아시는 멜로디는 함께 불러주시고요. 희망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한번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현주 언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희 지인이신데요. 오늘 자락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네, 자락을 사랑해 주시는 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락 음악을 사랑하는 김현주입니다. 오늘 연주 너무 잘 들었고요. 자락하면 젊은 국악이라는 말이 많이 떠오르고요. 젊음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항상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이런 젊은 음악을 해주시는 이런 청년 예술가, 특히 거기서 정말 독보적인 우리 연주자들, 자락 단원들 너무 훌륭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락 음악과 함께하면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락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김현주 지인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연극하시는 우리 박세화님을 한번 모셔보고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화님 얼른 오세요. 아주 예쁜 연기자거든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락을 사랑하는 배우 박세화입니다. 네네, 어우, 함성 소리가 많이 많이 들리네요. 네,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질문은, 이렇게 청년 예술가들, 저희도 이제 청년 예술가고요. 그리고 박세현님도 청년 예술가시잖아요. 이 청년 예술가들에게 한마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힘든 예술의 길을 코로나와 함께 더욱 힘들게 걷고 있는데요. 청년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희 함께 자락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긴 터널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예술가 화이팅! 화이팅!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음향 감독님도 하시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음향 이렇게 싱크를 맞춰주고 계시는 우리 전영지 감독님 모셔보고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와! 네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크는 처음 잡아보는데 음향을 맡고 있는 전형지라고 합니다. 네네, 항상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뭐 다른 여러 팀들도 이렇게 공연을 해주시는데 저희 자락 공연에 이번에 초대받은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맨날 따라다니긴 합니다만 늘 들을 때마다 아주 즐거운 음악과 좋은 음악으로 항상 함께해서 저한테도 영광이고, 그리고 제가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지인들이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과 그리고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며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라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